안녕하세요, 글루미캣입니다. 이제 12월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보습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달인데 저처럼 좀 건조하고 그런 피부를 가진 분들이 쓰기 좋은 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려고 왔어요. 클렌징부터 기초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까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들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자면은 클렌징 패드 제품 있고요. 그리고 부스터랑 세럼, 오일, 프라이머 제품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럼 먼저 요 클렌징 패드 제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팅게일 데일리 더마 클렌징 패드 마일드인데요. 딥 클렌징과 노폐물 제거가 되면서 따로 2차 세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세정력도 강하면서 민감성 피부들이 쓰기에 좋은 순한 그런 제품이에요. 또 수분도 공급해주고 더마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 예민한 피부에도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클렌징 패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에센스 양이 되게 충분해가지고 얼굴 하나를 다 쓸 수 있더라고요. 오돌토돌한 엠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매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 엠보 면을 가지고 닦아내준 다음에 반대쪽 부드러운 면으로 다시 한번 정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볼 쪽부터 이렇게 닦아내고 눈이랑 립까지 다 지워줘도 충분히 애가 다 지워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촉촉하게 에센스가 많이 묻어있어요. 이번에는 클렌징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아이라인도 그리고 마스카라도 하고 아이브로우랑 립까지 다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엠보면을 사용을 해서 반쪽 먼저 지웠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내고 왔는데요. 그래서 잘 보이라고 4K로 찍고 있는데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봐도 가까이서 봐도 모공부위나 이런 데도 되게 잘 닦여있는 모습 보이시죠? 되게 피곤한 날이나 이런 때 클렌징 하기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침대 옆에다가 두고 귀찮을 때 바로 이렇게 쓱쓱쓱쓱 해준 다음에 누워 자거든요. 이게 따로 세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이팅게일 더마 클렌징 패드는 랄라블라 올리브영 롭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한 통으로 꽤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게 70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두 달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향이 좀 뭐랄까 상큼한 향이 나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해 뷰티 어워드를 했는데 클렌징 티슈 보면서 이게 1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화해 하면은 딱 되게 안전한 그런 제품들 추천해주는 그런 어플이잖아요. 거기에서 1위 했다고 하니까 되게 민감성 분들도 충분히 믿고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요 아이들. 리앤케이에서 나오는 신제품인데 이거는 리앤케이 셀 리커버리 퍼스트 트리트먼트 부스터 그리고 이거는 세럼 제품이에요. 되게 비싸요. 사실 리앤케이 제품들이 되게 비싼데 제가 몇 가지 계속 재구매해서 쓰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번에 나온 건데 재구매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많이 썼어요. 3분의 1 정도 남아있나?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민감성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재생 라인으로 새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좀 가벼우면서 촉촉하고 그리고 이게 속건조를 많이 잡아줘서 저는 요즘에 이 제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크림도 있고 앰플도 있는데 그 두 가지보다는 저는 부스터랑 세럼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물같이 흐르는 타입인데 약간의 점도가 있는 물 타입? 이구요. 부스터는 굉장히 그냥 리앤케이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뭐 진한 향이거나 그러진 않고 무난한 그런 향이에요. 중간중간에 건조할 때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그대로 미스트 대신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세럼 제품은 이렇게 좀 맑은 그런 투명한 제품인데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이게 매끈매끈하게 슉 발리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고 나면은 약간 광이 돌아가지고
매트한 피부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지 매트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또 다른 리앤케이 기초 제품 중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오일이에요. 보통 오일은 되게 답답하고 좀 무겁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얘가 끈적임도 많이 없고 되게 보습감이 좋더라고요. 리앤케이 타임랩 인텐스 에이지 리뉴얼 오일 앰플 제품인데 이렇게 개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그냥 이 조그만한 거 몇 개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엘리자베스 아든에서 많이 보셨죠. 외국 거에서 약간 디자인은 그거 따라한 것 같긴 한데 뭐 제품력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똑 따가지고 짜면은 약간 노란기가 도는 그런 오일이 나와요. 굉장히 빤딱빤딱하죠? 오일이 더 보니까? 근데 보습감이 되게 좋으면서 이게 끈적한 그런 기분이 아니라 그냥 촉촉한 기분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또 계속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앤케이 바디오일도 쓰거든요. 그것도 되게 괜찮아요. 이 제품은 조금 더 무거운 향이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이지가 좀 올라가 있는 타겟 연령층이 좀 높은 제품이긴 한데 저는 건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마지막 제품은 글램업에서 나온 유니콘 에센스 프라이머예요. 제가 이거는 웹툰 보다가 이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화장해주는 그런 내용의 웹툰이었거든요.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하고 있다가 그날 롭스를 갔는데 이걸 봤어요. 왠지 사야 될 것 같아서 샀어요. 이 제품을 다음날 써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단독으로 얼굴에 베이스처럼 깔아도 되고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써도 되고 립 제품이나 아이섀도우 제품 이런 거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깔아줘도 되는 립 프라이머 기능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되게 삥크삥크한 마법의 물약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되게 하이라이터 바른 것처럼 쇽 삥크삥크한 빔을 내뿜는데요. 제가 프라이머 바르면은 좀 아무래도 모공을 막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여름에 쓰는 제품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에센스 프라이머라서 그러는 건지 좀 발랐을 때 오히려 섞어서 바르면은 지속력도 높여주면서 속건조도 조금 더 애가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보다 이 제품을 섞어서 발랐을 때 훨씬 지속력도 오래가고 밀착력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뜨는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잡아주길래 뜬금없이 지른 거였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피부에다가 먼저 발라놓고 쓰는 방법이랑 그 파운데이션 제품이랑 섞어서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파운데이션 지속력이 높아지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섞어서 쓸 때가 더 높아지고요. 광을 내고 싶다 그럼 밑에 깔아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파운데이션 올리고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 조금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나이팅게일 데일리 더마 클렌징 패드는 30초 만에 클렌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아이고요. 딥클렌징도 가능하면서 촉촉하다는 점, 따로 물 세안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되게 편한 그런 제품이에요. 클렌징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이 제품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 패드 같은 경우에는 롭스나 랄라블라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양도 많고 해가지고 에센스도 오래 남아있고 해서 좋더라고요. 리앤케이에서 나온 부스터랑 세럼 이거는 비싸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일단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는 왔어요. 요 오일 앰플도 가격만 좀 착하면 참 좋을 텐데 제품력은 되게 좋거든요. 향도 괜찮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민감성에다가 속건조 있으신 분들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요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글램업에서 나온 유니콘 에센스 프라이머 나이팅게일 클렌징 패드랑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신 제품이고 이거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지속력이라든지 속당김 같은 게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에 메이크업할 때 꼭꼭 섞어서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총 5가지 제품 알아봤는데요. 각 제품별로 어떤 건지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인스타 링크 있으니까요. 거기 통해서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